보안감지기가 감지기가 작동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현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저희도 지금 좀 의아한 상태입니다. 보안업체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는 본 사건. 그러나 단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 흔적은 아닙니다. 사람일 가능성 단 0%. 고양이? 그렇다면 혹시 동물의 소행일 가능성은? 이제 소세지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물로 생각하시는데 동물은 침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우리도 가게 해보니까 뒤 있으면은 가다 공기 이런 것도 뜯더라고. 흐트러짐 하나 발견할 수 없는 사건 현장. 쓰레기 한 조각, 부스러기 한점 찾아볼 수 없는데. 이게 소세지가 쥐가 이게 몇 개씩 물어? 하나밖에 더 물어 있겠게? 그쵸. 쥐가 이거 다 물어? 80밖에 더 물었냐고? 여기 한 50개, 말씀이 시원시원하시네요, 한 30개 있는 거 30개 먹을 동안 이걸 건드리지도 않고 가지고. 에이씨, 그런 게 있네. 어떤 단서 하나도 쥐가 놓쳐서는 안 작아진다고 된다. 하긴 좀 그렇죠. 끼니도 대충. 오직 소세지 미스터리 수사에만 집중하는 아저씨. 각종 증거들과 비슷한 사건들을 퍼즐처럼 끼워 맞춰보는데. 잠복 수사는 기본. 사건 파일 정리 하나하나 새롭게 다시 써내려가기로 했다는 계산동의 신명 탐정. 여보, 나 왔어. 왔어요? 오늘은 아직 괜찮아? 가족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인데. 오늘 저녁엔 꼭 봐야 되겠다.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몽유병에 걸려서 CCTV를 키를 가지고 열고 가서 내가 소세지를 먹고 왔나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의심이 가는 지금 일이에요. 그렇다면 정말 범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? 소시지를 좋아하는 가족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보는데. 셋째는 빼주죠, 좀 셋째는. 귀여워서 언제 좋아해요? 그럼 소세지 우리 다이가 먹은 거 아니에요? 어저께 먹었다. 허락 받고 먹겠죠, 다이는. 자, 소세지 좋아해요, 안 좋아해요? 소세지. 눈을 피하는데요? 좀 몰아가는데요, 좀? 유력한 용의자. 머뭇머뭇 눈치를 살핀다. 아무래도 등잔 위치 가장 수상해. 내 가족들을 취조하는 김탐정. 솔직하게 얘기해봐. 용서해 줄게. 여보, 뭐 먹었지? 아니라니까, 이 사람이. 그리고 당당한 아내와는 달리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한 사람. 이거 먹은 거 아니야? 아닌데요. 약속할 수 있어요. 소시지를 둘러싼 숨막히는 진실 게임. 꼭 범인을 잡아주세요. 그 진짜 억울하겠네요.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? 베일에 쌓인 소시지 행방, 그것이 알고 싶다.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황. 그 사이 동네인 무시무시하고 괴괴한 소문들이 날개를 달았다. 여기 사고 자주 나요, 여기는. 내리막길이라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. 뒤에서 오는 차가 그 차를 추돌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차가 신호를 넘어서 뒤집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군인이 죽었어요, 사망했어요. 가게 앞 도로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대형 사고들. 사고를 당한 억울한 영혼들이 이곳을 떠돈다는 얘기인데. 군인이 할아버지도 이렇게 딱 추락해서 돌아가셔가지고 피나서 이렇게 돌아가신 적도 있고 그런데 많은데 여기? 여기 죽은 사람 많아. 맞아요, 많아요. 군인 많다고? 네.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만 가는 사건의 진상. 이대로 소세지 사건이 파묻혀질까 만 같아 불안한 김탐정. 저 여기 아직까지 많은데. 그래도 그때는 다 차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있을 때였으니까 저 오늘도 좀 다시 한번 채워봐야죠. 똑같이요? 예. 공소시효를 넘겨서 미해결로 끝난 사건들처럼 남을 순 없다. 제작진 역시 적외선 촬영 전대까지 확실히 해두는데. 저기 카메라에는 뭐 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게요. 바로 앞이다. 과연 오늘 밤 범인은 다시 나타날 것인가. 80여 개의 소세지를 훔쳐간 시대의 궤도, 그 정체는 밝혀질 것인가. 궁금하네. 그리고 다음 날
이런 시간.